그러니까 옛날에 부인사 같은 부분도 우리 상호론과 대사님께서 출연하셔서 산간 오지에 지금 부인사를 가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신선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30년, 40년, 50년 전에 이 김선희 보살님 같은 분이 부인사를 가셨을 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새벽밥 해먹고 도시락을 싸서 그 열차를 가서 부에 타고 굽이굽이 돌아가지고 겨우 그 저희 단양 이런 데를 내려가지고 거기서도 하루 종일 가도 못 가는 그런 오지 중에 오지였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거룩한 분이 설법을 한다니까 그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몰려든 구인사 신도가 70만이에요. 70만. 상월 대리사님께서 제세시에 구인사에 모여온 신도가 70만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뭐 요즘처럼 뭐 방송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구인사가 많이 유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안 그런가요? 많이 유명해졌어. 제가 출가할 때 지금부터 한 37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비포장도로였어요. 버스가 배를 타고 몇 번씩 건너가야 됐고 그런 그러니까 구인사를 가는 그 길이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 북한강에 빠질까 봐서 겁이 날 정도로 그런 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이 나타나셔서 중생제도를 한다니까 너도 나도 찾아오는 거예요. 오직 가엾게 보시어 저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바치는 궁전을 받아주셨어서 여러분들이 요 대목에서 몇 개 해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거나 정성을 다하는 부분은 부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익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은 그 공양이 당신의 삶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단지 중생이 중생의 허물을 벗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영원하지 않은 거야. 이건 계속 설명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부처님이 바라다보는 세계와 우리가 바라다보는 세계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중생이 중생의 현재의 모습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 성공한 내용이 영겁의 삶을 이어가는 부분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시적인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부분의 생명은 무한 생명이야.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가. 영원한 무한 생명.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한시적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느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체 중생이 실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든 존재의 생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생명이 긴 부분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지혜로운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등치는 산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불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짐승 같은 부분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힘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힘만 갖고 되지 않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의 환경 속에서 최고 지혜로운 존재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죠? 에?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 살면서 보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삶은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부분이 뭐예요? 부귀 영화잖아요. 근데 그 부귀 영화를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부귀 영화를 완성할 수도 없지만 그 부분을 채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무식해서 안 행복한가 보다, 가난해서 안 행복한가 보다, 뭐 소위 몸이 아파서 안 행복한가 보다, 자식이 없어서 안 행복한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질도 만족 못하고 지혜도 만족 못하고 내 얼굴도 만족 못하니까 내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만족해요?
아, 근데 성형외과 왜 가는데? 근데 왜 찍어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항상 불안정한 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답을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범천의 왕들이 모든 궁전을 부처님 전에 가서 공양을 다 바쳤던 얘기는 중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부처님한테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다 바친다. 그래서 이 그 오직 가역개혁에서 가역개혁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불쌍히. 그러니까 중생으로 이름되어진 모든 존재는 전륜성왕이 됐든 범천왕이 됐든 자 중생이기는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도 보면 부러운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요. 누가 부러워요? 누가 부러워? 에? 잘생긴 사람 부럽고 돈 많은 사람 부럽고 권력 가진 사람 부럽고 뭐 다 부럽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도 내가 있지 나도 여기 오는 사람들 내가 똑같다고 자꾸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힘 있는 사람한테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솔직한가? 근데 그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뭐 그 세상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뭔가 좀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힘이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간에 반드시 그 삶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한때는 보면 뭐 아 이병철이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건이었었고 이건이 아들이 이재용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거기 무척 부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도 참 머리 아프겠더라. 왜? 그도 내가 안 간 데를 가봤잖아.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모든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솔직히 소위 내가 갖지 못한 모든 부분을 다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거다. 한시적인 거예요. 그럼 불안하게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잠 못 자는 거나 월도스님이 잠 못 자는 거나 다 똑같아. 근데 내가 잠을 못 잤던 원인을 내가 생각해 봤거든.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있잖아요. 그죠? 잠 안 올 때 그 잠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만큼 세상이 흡족하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부족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다 무시하면 돼. 별거 아니야. 그도 또한 지나가고 그도 또한 지나갈 거야. 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요즘 내일을 쳐다보면은 내 얼굴 변한 건 모르겠고 내 후배들도 얼굴 쳐다보면은 다 다 찌글찌글 늙었어 이제. 아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있었던 그런 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까지도 다 변해. 아 재행무상이다. 뭘 의지할 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속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속는 것이 뭐냐면 재행무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어 우리도 지금. 그래서 먼저 보내던 내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원숭이가 욕심을 놓으면 지가 살 수 있는데 욕심으로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먹을 걸 잡고 빼는데 들어갈 때는 펴서 들어가서 들어갔지만 뺄 때는 쥐고 빼니까 안 빠져가지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불교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에. 네? 현재에 집중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 후회하고 오지 않을 거 걱정하고 그래서 불안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다. 기도하는 원리도 그거예요. 기도하는 원리도. 눈 감고 앉아있어 보면 막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부분은 현실에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게 기도야. 현재에 집중하는 거.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현재에 집중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꼭 공상에 빠져 있어.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밖에 돌아다니냐 정신없어. 내 잘 알지? 왜? 해봤으니까. 어? 경험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도를 자꾸 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비우다 보면 마음이 공이해져. 탁 모여져가지고 마음이 흩어져가지가 않아.
그냥 눈 감으면 고요해질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습관 들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걸 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단 말이죠. 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억지로 육신에 고통을 주는 부분이 고행이 아니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모든 부분을 다 부처님 지위에 다 공양 올리고 그리고 때에 범천왕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성으로 읍사려느니라. 세조는 매우 뵙기 어려우니 모든 번뇌를 깨뜨리신 어른이시여. 310검을 지나 이제서야 한번 뵈옵나이다. 부처님 뵙기는 백천만검 난 좋으라 이거예요. 여기서 그런 부처님 뵙기 그만큼 어렵다 이거예요. 310검을 지나서 이제 한번 부처님을 친견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면은 지금 뭐 대단한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뭐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엄청난 가치라고 자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언제나 갈 수 있는 일인데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이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진 어떤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귀하게 생각해서 귀하게 행동하면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른 중생에게 법이 흠뻑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하고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한 것이 차라리 굶주린 거란 말이죠. 여기서 굶주렸다는 자체는 딴 게 아니에요. 뭐 물질적으로 굶주리거나 뭐 환경적으로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진리가 얼마나 진지한 거냐면 굶주린 목마른 중생에게 법비를 흠뻑 내리 법문해달라 설법해달라 이거 제도해달라 이거. 그러니까 부처님 법비를 맞으면 부처님의 설법을 드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리면 모든 굶주림이나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건 얘기는 비유컨대 진리를 듣는 것. 부처님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쨌든 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인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 일찍이 뵙지 못한 한량 없는 지혜 지니신 어른이시여. 우담바라 같아 오늘에야 만나 뵈옵나이다. 우담바라. 이거 우담바라는 그 천상에 피는 성스러운 꽃인데 이것은 전륜 상황이 나타날 때나 혹은 3000년에 한번 피어서 중생을 만나게 하는 아주 3000년에 한번 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 우담바라 같아서 오늘에야 만나 뵙나이다. 저희 모든 궁전에 광명받고 장엄하게 꾸며졌사온데 세준이시여 불쌍히 생각하시어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각 이렇게 사려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준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여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과 마왕과 범천과 삼은 바람은 등이 다 안온함을 얻고 제도되어 해탈하게 하시옵소서. 때에 범천왕들이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성으로 읍사려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천인준이시여 이 없는 법륜 굴리시여 큰 법고 치시고 큰 법고등을 부시어 널리 큰 법비 내리시어 한량없는 중생 제도합소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법고를 친다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님의 음성이 북소리 같다는 얘기예요. 법고. 그 다음에 그 법고동.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여기서 염불하거나 그럴 때 막 우웅 하고 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고동이라는. 멀리. 부처님의 말씀은 웅장하기도 하고 그 소리가 멀리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고를 칠 때는 웅장한 소리를 여기서 법고를 치는 거고 또한 법고동을 불 때는 그 부처님 말씀이 멀리 전해가는 고동을 불어요. 고동은 가까이 있는 부분에게 소리를 내는 부분이 아닌 멀리 있는 존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부처님을 제가 장관설이라는 걸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부처님의 혀는 길고도 넓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사자우처럼 우렁차고 그리고 법고의 비유라는 거고 법고동이라는 자체는 멀리 가까이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멀리 있는 부분까지도 다 부처님의 음성이 전해져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널리 큰 법비를 내리셔. 법비라는 자체는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기도 하고 비의 역할이 물의 역할 비의 역할이 나지 않습니까? 자비지 않습니까?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청정하게 하고 모든 부분을 풍요롭게 하는 부분이 비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그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비 내리셔. 할례 없는 중생 제도하옵소서. 저희가 다 함께 기회하고 청하오니 심원한 음성 내시어 설법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대통지승 여래께서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선한방과 하방도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그때 상방의 500만의 국토에 사는 여러 대범천왕이 다 자기 궁전에 광명이 크게 비추어 찬란함을 보고 예전에 없었던 바인지라 뛸듯이 기뻐하며 희유한 마음을 내어서 곧 각각 서로 찾아가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보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대성년이 나타나서 설법을 하시면 소문이 나야 안 나야? 에? 소문은 날 때 한쪽 방향으로만 납니까? 사방팔방 납니까? 사방팔방 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희유한 부처님이 한번 그 사바세에 출연하시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부인사 같은 부분도 우리 상호론각 대사님께서 출연하셔서 산간오지에 지금 부인사를 가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신선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30년, 40년, 50년 전에 이 김선희 보살님 같은 분이 부인사를 가셨을 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새벽밥 해먹고 도시락을 싸서 그 열차를 가서 부에 타고 굽이굽이 돌아 돌아가지고 겨우 그 저희 단양 이런 데를 내려가지고 거기서도 하루 종일 가도 못 가는 그런 오지 중에 오지였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거룩한 분이 설법을 한다니까 그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몰려든 구인사 신도가 70만이요 70만. 상월 대리사님께서 제세시에 구인사에 모여온 신도가 70만이든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뭐 요즘처럼 뭐 방송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이제 구인사가 많이 유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안 그런가요? 많이 유명해졌어. 제가 출가할 때 지금부터 한 37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비포장도로였어요. 버스가 배를 타고 몇 번씩 건너가야 됐고 그런 그러니까 구인사를 가는 그 길이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 북한강에 빠질까 봐서 겁이 날 정도로 그건 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이 나타나셔서 중생제도를 한다니까 너도 나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동서남북 상하방 할 것 없이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부처님이 그래서 서로 의논한다는 얘기는 서로 소문을 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데 무슨 까닭으로 우리 궁전에 이런 광명이 있는가? 그들 중에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시기였느니라. 그는 모든 범천 대중을 위하여 개성으로 읍사였느니라. 지금 무슨 까닭인지 우리 모든 궁전에 이덕의 광명이 비춰지니 장엄함을 일찍이 보지 못한 바이도다. 이 같은 묘한 상선은 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느니 이는 대덕천이 나심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인가? 그때 500만억 범천왕들이 궁전을 이끌고 함께 제각기 꽃상제에 온갖 하늘꽃을 가득 담고 함께 하방으로 가서 이 상서를 찾다가 대통지승 여래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좌자에 앉아 계셨는데 하늘들과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임빈 등이 공경하여 둘러서 있고 16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권청하는 모습을 보았느니라. 때에 범천왕들은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옵고 백천번을 돌면서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으니 받쳐진 꽃이 수미산 같고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에도 공양했느니라. 꽃공양을 마치고 제각기 궁전을 부처님께 바치며 이렇게 사려왔느니라. 오직 불쌍히 부시어 저희를 유익하게 하사 바치는 이 궁전을 받아 주옵소서.
그때의 범천왕들이 곧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함께하여 개송으로 읍사였느니라. 거룩하신 제를 보니 세상을 구하시는 성존이시나이다. 삼계의 감옥에서 모든 중생을 구하여 내시나이다. 삼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삼계를 뭘로 표현을 했어요? 감옥이라고 표현했죠. 감옥.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누가 감옥을 만들었어요? 스스로가 만들어서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이 왜 감옥이냐? 원숭이가 먹을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서 적은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 먹을 것을 욕심내 쥐고 그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 잡혀서 죽듯이 우리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데 욕계라고 이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욕계. 욕심이 가득하고 물질적 욕망과 뭐 다양한 부분이 욕심으로 그득한 세계를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색계는 이런 어떤 물질적 부분이 욕심이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세계인데 그것도 감옥이라고 하셨어요. 저 천상 세계 같은 부분이 세계가 아마 그 색계 정도가 되겠죠. 무색계. 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아주 고유해. 거의 아랑가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그런 청정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도 고통이 남아있어. 나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부분의 욕심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상이, 나라고 하는 부분이 내세울 만한 자존심이 만들어지면 그것 자체가 감옥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는 이제 법화경을 오랫동안 공부했으니까 아 그래 맞아 이게 공감이 가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 하, 말 같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다 무의미한 내가 놓은 덫에 내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아만이라는 걸 내려놓고 하면 편안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줘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좋은 소리를 하든 나쁜 소리를 하든 내가 마음을 안 내면 고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내려고 자꾸 기웃거리잖아요. 눈으로 눈치 보고 귀로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자꾸 해서 본인의 놓은 덫에 본인이 치는 경우가 부쩍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고요해지면 그대로가 정토인데 눈을 못 감아 궁금해서 또 눈을 떴다 하면 그 순간에 또 뭐가 일어나야 욕구가 생기잖아요. 보는 순간에 마음이 혼탁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입이 설 수 있는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좋고 나쁘고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반복되어지는 삶을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잠깐도 쉬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삼계가 화택이야. 불타는 집이야. 그러니까 불이 탄다고 그러니까 그 불이 어디 타냐고 묻는데 본인 눈이 불타고 있고 본인 귀가 불타고 있고 본인 코가 불타고 있고 본인 입이 불타고 있고 본인 의식이 불타고 있고 본인 육신이 불타고 있는 거야.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워 죽을 뻔했죠? 에? 근데 요즘 살만하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추우면 추워서 못 오고 비 오면 비 와서 못 오고 더우면 더워서 못 오고 요즘처럼 좋은 날인데도 또 와 뭐다 왜? 또 핑계가 있어. 뭐가 있어? 꽃구경 가야 돼. 노세 젊어서 놀아.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세상. 놀자 이거 놀자. 그래 놀아서 뭐 할 건데?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참 갑갑한 게 뭐냐면 놀아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일에 빠져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노는 것도 문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공부하라 이거야. 아,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게 더 문제고 구속되어진 내가 지금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그게 먼저야 되는 거지. 그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주로 이제 화두가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재산 주지 마라. 뭐 끝까지 붙들고 있다 죽어라. 아, 내가 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스님들이 가르쳐주고 한다고 한들 내가 지금 내 먹으려고 다 많았었는데 내 자식이 하는 일이 안 돼가지고 콧바트리고 있으면 그걸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 그거 어떻게 참아? 나처럼 안 나본 놈은 그러라고 하는데 막상 자식 낳아서 기른 사람은 그러라고 해도 못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조심은 하세요. 그걸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은데 참 이게 이 세상의 묘한 게 업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과를 짓고 오면 참 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 똑똑하고 판단 잘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별로 인연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개를 타리고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탁을 하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냥 불쌍하니까 순간적인 부분이 감정으로 꾹 찍어주고 난 다음에 돈 못 받아가지고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와갖고 나한테 상담을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신 내가 왜 그랬을까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가르쳐준 게 뭐냐면 벗긴 뭐야 그게 인연이지 그게 업이지. 무서운 거예요. 그 인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부분이라. 넓은 지혜의 천인존께서 여기서는 넓은 지혜의 천인존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이 또 다른 높임이야. 부처님을 그 천인존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감로의 문 열어서 여기서 감로의 문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들으면 니르바나 열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로의 문을 열어라 설법을 해달라.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나이다. 예로부터 한량없는 겁 동안 부처님께서 안 계시어 헛되이 지났나이다.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사는 게 뭔가요? 헛사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 법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 법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누구만? 지혜 있는 사람만. 인연이 있는 사람만. 그 제가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해가 아무리 밝아도 눈 뜨고 보는 자에게 있는 거지. 눈 뜨고 보지 않으면 그 빛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좋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다. 아, 이 말 참 멋있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부처가 세계가 열리는 거지 부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부처가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올도 스님이 해성사 안에서만 빛이 나가지 저기 나가면 별로 싸구려야 모르니까. 아, 여러분 그 해성사 안에서는 꽤 제가 비싸지 않나요? 아, 왜 대답을 안 해? 우리끼리 얘기니까. 근데 저 밖에 나가봐. 나보고 뭐 해상사 주지? 그건 뭐 하는 건지도 몰라. 응? 내가 어디 가다가 톨게이트 같은 데 이렇게 잡히면 내가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아저씨라는 놈도 많아. 아저씨, 뭐 선생님, 뭐 별소리 다 해. 뭐 우리 유치원 애들은 할아버지라고 하고 별명도 여러 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주신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이 먹어가는 늙은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인식하는 것뿐이 그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아는 사람에게는 아는 대로 보이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다 모든 부분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불교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눈을 떠주는 줄 알아요. 부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물론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가 젖을 줘서 키우듯. 근데 젖을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가 먹어야 되는 거지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저학년이었을 때는 기복적인 부분이 소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젖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젖만 빨아가지고는요, 영양결핍 상태가 돼서 못 살아. 인정하십니까? 조금 크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조금 크면 밥을 먹어야 되지, 젖만 먹어갖고는 안 돼.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젖 먹는 부분에서는 빠져나와야 돼. 기복적인 부분에서 빠져나와서 본인 스스로가 눈을 떠서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인식할 수 있는, 가르침을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부분의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셔서 헛되이 지냈나이다. 부처님 법을 못 만났으니까 헛되야.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도 젊은 상황이 돼도 헛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남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한번 물어도 이것은 헛되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고 법문을 듣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부분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세존께서 출연하시지 아니한 때에는 시방세계가 항상 어두워서, 진짜 어두웠을까요? 부처님께서 이 출연하지 않는 세계는 시방세계, 동서남북의 시방세계가 전부 다 어둠의 세계라 이게. 암흑의 세계야. 왜? 의미 무의미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행복인데 행복을 완성하는 방법은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 행복을 완성하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 부분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으로서 가능한 거니까. 요즘 제가 이 법화경 할 때 좀 너무 리얼한가요? 맞는 거예요, 이게. 다 무의미한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잘생기면 뭐 할 거고 건강하면 뭐 할 거니 도토리 키재기지. 90-40분이나 80-40분이나 거의 비슷해. 근데 더 살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일 뿐이지. 90에 돌아가시나 100살에 돌아가시나 비슷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한 살 차이가 엄청난 것 같은데 지금은 80 되신 분이 경도당 간 거나 90 되신 분이 경도당 간 거나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어르신이에요. 똑같이. 옛날에는 10살 차이에 어마어마한 형님이었잖아요. 안 그런가요? 10살 차이면 어마어마한 형이잖아요. 그런데 경도당에 가면 70 되신 어르신이나 90 되신 어르신이나 어르신일 뿐이지 거기 뭐 그렇게 엄청난 변별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다가 가는 부분은 가지고 죽은 사람이나 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나 그 길을 가는 데는 똑같아.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가는 길에 세단을 탔느냐 뭐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영구차를 탔느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부분이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부처님이 체념하지 않으신 암흑의 세계에서 사는 부분은 동으로 서로 뛰는 부분이 마찬가지다. 미물이 서로 다투고 서로 그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시방세계가 어두워서 사막도가 늘고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이 늘고 아수라도 치성하며 모든 하늘 대중은 줄어들고 죽은 후에는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많았나이다. 여러분 부처님의 진리는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잘하면 좋고요 조금 덜 해도 안 오는 것보다 나아요. 어? 부처님 진리는 잘 계율을 완벽하게 지금 잘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힘들어서
조금 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여러분들 경계하게 돼 있어요. 착하지 못한 짓을 할 때는 이게 내가 벌받을 짓이 아닌가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제일 신경이 쓰이는 데가 언제냐? 냉면 먹으러 가면 갈등이 생겨 안 생겨? 아니, 냉면 먹으러 가면 갈등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요. 요 결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여러분들이 여기 안 올 때는 결혼 안 줘서 못 먹었지. 찾아다니면서 드셨잖아. 근데 여기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꼭 냉면 먹을 때마다 갈등이 생겨.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어떤 사람들은 꼭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봐. 하도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문제 있나요?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먹고 탈이 안 나거든.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건 너무 좋아할 거 없어. 먹고 탈이 나면 아 내가 꽤 수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걸 먹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직도 마음은 저 끝에 가 있는 거고 그걸 먹고도 깨름직하고 그것 먹고도 내가 탈이 나고 그것 먹고도 힘이 들어지면 내 마음은 부처님 가까이에 아주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돼. 왜 그런지 알아? 수준이 안 되는 건 갈구지도 않아. 알만한 존재가 그 알만한 부분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 매체도 되지, 해체도 되지,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면 쳐다보도 안 와.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내가 부처님에게 보호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호법신장이 나를 귀하게 옹호할 수 있는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겨우 그냥 아 그러니까 학교 가고 선생님한테 관심 없이 사는 건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놈이 공부할 만한 놈인데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그거는 미래가 있는 아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와서 잠만 자는 놈은 깨워야 안 깨워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차피 베린 몸이라. 죽은 후에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만나이다. 부처님께 법을 듣지 못하여 항상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부처님의 법을 듣지 않으면 착한 건지 악한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게을리 이야기하고 뭐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고 되도록이면 도와주려고 애를 써라고 얘기하고 보살행을 실행하라고 하고 그런 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건지도 몰라 사실은. 물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윤리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착하고 안 착한 건 알지만 우리가 섬세한 부분은 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많은 패턴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절에 오기 전에는 뭐 개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구인사를 정말 일찍부터 가셨거든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구인사를 가셨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은 절에 다니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먹는 거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같이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때는 꽤 부러웠거든요. 너들은 좋겠다. 막 먹어도 되고. 근데 나는 너무 이렇게 그 통제되어지고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구분하는 거죠. 저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는 게 많으면 지킬 게 많은 거고 아는 게 적으면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강아지도 신호등을 보던데 옛날에는 강아지가 신호등 보는 거 봤어요? 강아지한테 딱지 띄는 거 봤어요? 사람이니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존재이니까 벌금도 부과를 하는 거고 딱지도 떼듯이 천지 조화의 운도 마찬가지다. 항상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체력과
지혜 등이 주로 들었나이다. 제업의 인연으로 낙을 잃고 쾌락이라는 생각도 잃고 사견법에 머물러 선의 도리 알지 못하며 부처님의 교화를 입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들어야 우리가 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짓는 죄가 크냐 모르고 짓는 죄가 크냐. 예?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루는 법은 알고 짓는 죄면은 개신죄가 적용이 되고 그죠? 모르고 짓는 죄는 몰랐다라고 하는 이유로 벌을 가볍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법은 모르는 죄가 더 큰 거예요. 왜 모르는 죄가 더 크냐 하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탐, 진, 치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근데 이 탐, 진, 치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많이 짓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모름, 알지 못함. 그걸 딴 말로는 무명. 왜? 내가 잘못을 행하고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도 편하게 그 잘못을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통제하거나 제재될 수 있는 부분의 룰을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것도 내 거라고 막 훑어먹고 내 거라고 때를 써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부분이에요.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항상 설명했던 게 여기 뜨거운 컵이 있다고 치자. 이 컵이 엄청 뜨거운 컵이다. 이 컵이 뜨겁다는 사실을 알면 되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해서 컵을 집으면 그는 절대 고통이 없다. 그런데 이 컵이 뜨겁다는 사실을 모르면 의심 없이 덥적 집었을 때 모르고 집었으니까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야 아파 안 아파? 아프죠. 이제 모르는 죄가 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고 행한 죄는 소멸도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교화를 입지 못하면 항상 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법회에 나오는 게 인색해.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 법회에 와서 귀는 열어야 돼요. 전번 달에 와서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자꾸 들어야만 듣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문연각보살이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아. 그 내가 나를 일깨우러 자꾸 와야 돼. 부처님께서 세간이 안목되시오. 여기서 부처님께서 세간이 안목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의 삶의 지혜를 대신 봐준다는 얘기예요. 세간의 안목, 세상 사는 부분의 삶의 방법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안목되시오. 오래고 개인 세월 지나 이제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짐짓 세간에 출현하시어 세간을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셨사옵니다. 세간에 출현하시어 세간을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셨나이다. 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를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 삶이 정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간에 출현하시어 세간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렴상정이라는 얘기잖아요.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도 중생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법의 출세간의 진리를 깨달아서 성취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연꽃이 시궁창에 뿌리를 받고 살지만 시궁창에 물들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연이 그 시궁창을 등지면 빨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 사는 세계에 뿌리를 받고 중생과 같이 살면서도 마음은 정법이어야 된다.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야 되고 항상 착함을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앞에 나오는 게 선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 착함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선의 도리를 가르치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칠불통계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재앙막작하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전혀 행하지 말고 중선봉행하여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받들어 행해서 자정기에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시제의 불균이라. 모든 부처가 그렇게 부처를 가르쳤다. 저희는 매우 기뻐하고 경화하오며 다른 일체중생도 미중이라 기뻐하고 찬탄하옵나이다. 저희의 모든 궁전이 광명을 받고 장엄하게 꾸며싸운데 지금 세종께 바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천의 동서남북의 모든 범천왕들이 상방하방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모든 부분이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당연히 여겼다. 공양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세속적 부분이 삶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 여러분 수행을 하거나 이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그래서 저 옛날에 훌륭하신 스님들이 무소유를 얘기해요. 무소유. 근데 무소유를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안 갖고 사냐고요. 무소유는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먹을 수 있는 부분.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별 불편함이 없는 부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나요? 내가 살아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다. 내가 직접 구하지 않아도 자꾸 생겨. 왜? 해성사 주지니까. 이게 벼슬이야, 벼슬. 근데 저 산 중에 홀로 사는 스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뭐가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근데 이걸 경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어려워요. 응? 참 어려운 거라. 좋은 걸 가지면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자꾸 생겨. 그럼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끝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절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옛날에 법정 스님 같으신 분이 바로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걸리적거림이야. 물질이 나를 오히려 통제해. 가끔 보니까 이제 여러분 그 집을 너무 잘 지어놓으면 집을 너무 잘 지어놓으면 그 집 보느냐고 밖에 다닐 수 있어 없어? 대답을 안 해. 집을 너무 잘 지어놓으면요 집 볼 사람이 없어갖고 어디 예출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뭐 경비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또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 때문에 유치를 못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강아지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징징 운대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불쌍해가지고 어딜 못 가는 거라. 강아지를 데려가려니 갈 데가 얼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뭔가 소유하면 소유하는 것만큼 그 물질 내지는 환경에 지배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난 좋은 게 한 가지 있어. 왜? 난 강아지도 없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어? 여러분들은 강아지는 없어도 누구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꽤 있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근심 덩어리라 하잖아. 애물단지. 애물단지. 내가 사랑하고 주고받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어진 부분이 그 틀이 약속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통제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없을 때는 내가 그냥 뭐 가고 싶은 대로 날아다녔었는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부분이 걔한테 다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한테 맞추는 것까지는 꽤 괜찮은데 난 강아지 때문에 여행 못 가고 강아지 보느냐고 절에 못 온다는 얘기를 참 답답해. 강아지 때문에. 근데 그 강아지도 그냥 강아지답게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아 요즘은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다니까 대접받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세상에 유모차에 나는 지 친정엄마를 끌고 가는 줄 알았지. 어? 친정엄마를 모시고 나는 그 바람 쐬러 나왔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가 불뚝 들어갔다 나갔대. 강아지가 이만한 강아지가
유모차에 앉아갖고 숨 쉬는데 아마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강아지가 엄청 연로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강아지 산책시켜주느냐고 그래 끌고 다니는 분을 보면서 네가 친정어머니를 이렇게 한번 모시고 다녀본 일이 있을까? 네가 시어머니를 한번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일이 있어 봤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 시대는 참 많이 변해간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애착심들을 일으키거나 소유욕이 생기면 오히려 거기에 거꾸로 속박을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 가방은 물건을 담으려고 들고 다니는 게 가방인데 폼 잡느냐고 비싼 가방을 사면 가방한테 정성 들이냐고 정성이 없어. 가방한테 정성 들이는 것만큼만 절에 와서 하면 복이 꽤 생길걸?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안 껴? 빗방울만 떨어져도 끌어안고 거기 묻을 그 빗방울 떨어질까만 날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전도몽상이야. 가방이 내 건데 내가 가방에 종이 돼가지고 절절 메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차잖아요. 차. 네? 자동차잖아요. 그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쓸고 닦고 지 자는 방은 빗자루질 한 번은 안 하고 자동차만큼은 벤질벤질하게 하고 그것도 모셔놓고 비만 와도 못하고 가고 날만 흐려도 못하고 나가. 왜? 내 차 더러워질까 봐. 아, 그 차 왜 샀는데? 아, 그 취미도 차 가지가지야. 그래가지고 날만 조금 이상하면 택시 불러 타고 가고 그 차는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묘한 부분이 다 있다. 근데 뭐 그것도 본인들이 다 생각이니까 난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전도몽상이 전도몽상.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나를 오히려 통제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 원하건대 이 공덕 일체 중생에게 미치게 하시고 저희와 그들 다 함께 불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자타 일시 성불도래. 나와 너 모두가 동시에 성불을 하여 지기를 바라나이다. 자타 일시 성불도. 그래서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다 돌아가게 달라요. 일체 중생에게. 내가 올리는 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이 공양이 나만을 위해서 설하는 부분이 아닌 일체 중생 모두에게 다 전달이 되어져서 저희와 그들이 다 함께 불도를 자타일시 성불도 이루어지게 그때 500마락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각각 부처님께 이같이 사례하느니라. 오직 완화권대 세준이시여 법륜 굴리시면 안온한 바 많고 구제받을 바 많게 싸웁니다. 때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읍사례하느니라. 세준이시여 법륜 굴리시옵소서. 감노의 법보를 울리시고 고뇌 중생 제도하시고 열반의 길을 열어 보이옵소서. 오직 완화권대 저희 청을 받아주시어 크고도 미묘한 음성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한량없는 겁 동안 익히신 법을 널리 펴주옵소서. 그때 대통지승 여래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 16 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즉시 삼전 12행의 법륜을 굴리시니 삼은 바람은 혹은 하늘, 마, 범천 그리고 세간의 어느 누구도 굴리지 못할 바였느니라. 이르시되 이것은 고이며 이것은 고의 원인이며 이것은 고가 없어짐이며 이것은 고를 없애는 도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제 팔정도. 어? 이제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통지승 여래께서 중생들에게 16왕자를 비롯한 모든 전륜성왕 모든 대상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첫 번 설하는 부분이 경전이 바로 사제 팔정도. 이것이 고이며. 여러분, 이것이 고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생, 노, 병, 사. 에베올리고, 원징이고, 오음성고, 구부독고.
이 여덟 가지 고통이라고 하는 자체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고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너는 이런 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다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환자가 아 나는 이런 병이 들었다.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환자인데도 본인이 아픈데도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어 없어? 못 고치잖아요. 그러다 죽는 사람들 많이 있어 없어? 많잖아요.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못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병이냐? 왜 그랬대? 늙어서 그렇대. 어? 내가 지금 위장이 탈이 나갖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 무지한 사람은 아 이게 아플 때가 돼서 아픈 거래. 그럼 그 병 못 고치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있고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온갖 병에 시달렸어. 온갖 몸을 다 써가지고 달아지고 달아져서 그냥 반은 겨서 다니면서도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똑똑하신 분들은 내가 아파. 그럼 병원에 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그 병이 나. 사는 동안에만큼은 그 고통을 적게 받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을 스스로 안고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살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곳에 갈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괴롭게 산 사람이 더 좋은 데를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또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 뜨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고 죽어야 돼요. 아 나는 다 살았는데 뭐가 필요해? 아니야. 다 산 거 아니라니까. 현재에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이 미래에도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부하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죽으라 이거예요. 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놀 새가 없다 하고 관세음보살 쉴 데가 없어. 법문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야 돼.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고의 원인. 이제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의 원인을 이야기해요. 그 고의 원인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탐진치 삼독심을 인해서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는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에요. 고통의 원인.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 돼? 말아야 돼? 없애려면 절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없애봐야 되겠다. 이 기름을 없애고자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을 정하는 거. 그게 멸상이지. 고집, 멸.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 방법이 뭘까? 그게 뭐 도성제라는 거죠. 길을 찾는 거예요. 팔정도. 그래서 그 팔정도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어요? 암에서 공부를 했어요. 암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런 형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통지승 열애께서도 법을 설할 때 똑같이 그렇게 설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과거에 대통지승 열애의 깨달은 법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왕자는 그 16왕자가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데 그 중에 막내가 대통지승열의 막내가 16 왕자 중에 막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자꾸 찾아가지고 그 본질을 찾아가는 거, 이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서거문의 부처님 가르친 부분이 사제팔정도의 가르침이나 대통지승 여래께서 가르치신 사제팔, 그런 결론은 뭐 어떤 거예요? 깨달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